그런데 부담보다는 확실히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1, 2편에 굉장한 팬이기도 했고, 또 특히나 김영민 선배님, 오달수 선배님이 또 함께 해주시니까, 저도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김석연 감독께서 첫 만남부터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, 워낙 좋으시죠. 네, 예.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김영민 씨는 여행 가기 전에 짐 싸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, 김주원 씨는 어떠셨나요? 이번에 영화 찍으시면서. 근데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, 이제 명민 선배님한테는 익숙한 여행이라면 저한테는 조금 더 새로운 곳으로 가는 첫 듯한, 여행 같은. 네,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원 씨는 특히나 첫 사극 도전이신데, 어려움은 네. 없으셨나요? 저도 처음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아무래도 조선명탐정이 톤을 이렇게 평상통도 했다가 사극톤도 갔다가 이런 재밌는 면모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율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아, 네. 근데 이미 제 옆에 계시는 분들만 보셔도, 네, 저는 진짜 영화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가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, 현장에서. 두 분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,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, 그래서 힘든 거 없이 너무 많이 배우면서 네, 촬영할 수 있었던 현장이어서 진짜 복 받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.